법적인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되고 예. 밝히 진상이 돼요. 규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그 중간에 문화재청과 조용훈 씨와 이렇게 문화재청의 사죄가 그거 멀쩡한 거를 사건을 만들어 이렇게 모든 파국을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디 적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가치도 가치지만 네. 여기를 이로 인해서 비롯되는 이 범죄 행위가 못지않은 해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건 그럼 다이아몬드 이것만 어떻게 뭐 이래가든 저래가든 결정이 나고 이 범죄 행위는 모른 척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건 제가 아닌데 이게 범죄 행위가 네. 민의가 있습니다 네. 공론이 있고 민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네. 제가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말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네. 그 민의에 따라갈 겁니다. 공론에 따라갈 겁니다. 제가 뭔 힘이 있어요? 공론에 따라가야 되지. 만약 공론이 네. 당연히 베이커스업을 해가지고 보존시켜야 한다면은 네. 뭐 그래 갈 것이고 네. 괜찮다고 뭐 모든 건 지 자신부터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안의 영광에다가 나라에 비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데 네. 좋은 일인데 어떤 간에 네. 그러기에는 이제 뭐 이런 무슨 대대로 뭐 현실에 그렇게 어렵게 되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그래 되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보상을 할 테니까 배상과 보상이지 배보상을 같이 할 테니까 그만 뭐 국가에 기속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가는 것 같으면은 그거 따를 것이 그럴 것 같아.